강원 FC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에 멍군을 한번 때린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과연 그 멍군이 먹힐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의식을 잃었습니다. 심판이 빨리 의료진을 불렀어요. 바로 불렀습니다. 지금 공중볼 경합 과정이었거든요. 예. 강원에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. 뭐 한국영 선수를 아예 뺐어요. 네. 굉장히 공격적인 교체인데. 맞습니다. 양 팀 모두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고별의 오른발. 오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. 결국 강원FC가 고멸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서 3-0 승리. 수원 삼성을 상대로 거의 한 2년 10개월 만에 골을